안녕하세요. 미국 황노화 전문의 그리고 골정일대 윤영현입니다. 오늘은 뼈의 유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골절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뼈는 좀 부러지면 더 튼튼해진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맞나요?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골의 유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프라이머리 본 힐링, 세컨더리 본 힐링, 1차성, 2차성 골유압이라고 불러요. 1차성 골유압 같은 경우에는 관절면에 있는 것들이에요. 즉 관절면에 있는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뼈를 맞춰야 돼요.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안 맞춰놓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100% 오거든요. 이것 때문에 나중에 관절 유압술을 받거나 혹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계속 불편함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종골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 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러졌을 때 관절에 관절염이 좀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골유압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보는 그런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골절들이 많이 있어요. 이때는 이 골절편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뼈가 이렇게 있고 인대가 붙어 있는데 이 골절이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골절이라는 거죠.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이 위치에 붙어야 돼요. 근데 정상적으로 이 위치에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가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인대의 장력에 문제가 생기겠죠. 그러면 환자가 계속 불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를 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인대가 늘어났다 혹은 골의 유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.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. 특히 예전보다 요즘에 엑스레이가 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엑스레이가 좀 필름으로 보게 되면 확대도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. 최근에 엑스레이는 우리가 DR이라고 해서 디지털로 보고 그다음에 확대를 시켜서 볼 수 있고 작은 골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보죠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습니다. 처음에 한번 찍고 일주일 있다 한번 찍고 2주일 있다 찍고 거기서도 괜찮다 그러면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. 근데 환자가 통증이 계속 있다 그러면 제가 초음파를 꼭 보시라고 혹은 CT를 찍자 MRI를 찍자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. 어떤 것들이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좀 이럴 때는 꼭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. 왜? 엑스레이는 과거와 현재를 다 보여주다 보니까 옛날 골절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근 골절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. 이렇게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이런 골절들이 의심됐을 때 이런 견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위치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더 튼튼해지진 않아요. 아주 작은 골절들, 인대와 연결된 골절들. 그렇지만 이런 긴 골의, 장골의 골절이라고 그러죠. 이런 장골의 골절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그대로 정말 틈 없이 맞추는 게 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골절 유압을 시키는 2차성 골 유압, 세컨더리 본 힐링을 도모를 한다 그래요. 이런 골 힐링이 될 때는 이 바깥에 가골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. 뼈와 뼈가 붙었는데 이대로 붙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가골이 형성이 되거든요. 근데 연골이 있는 이런 관절면에 있는 골절 같은 경우에 가골이 형성이 되면 안 돼요.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골에서 골이 붙을 때는 이 가골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. 이러면서 붙었을 때는 오히려 더 튼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연골이 있는 즉 관절 내 골절이라든지 혹은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이런 골절일 경우에는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낫는다고 골 유압이 됐다고 더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들은 속설입니다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만 장골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거기에 맞긴 하지만 우리가 쇠를 박아놓고 나중에 쇠를 빼고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100%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뼈가 골절이 됐다가 다시 붙었을 때 뼈가 더 튼튼해진다는 말은 낭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변형이 생겨버리거나 아니면 불유압이나 지연유압이 생겼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. 그래서 골절이 됐을 때 내가 예전에 골절이 됐다 붙었으니까 더 튼튼해 난 이렇게 열심히 써야지 그런 것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. 자,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. 또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늦더라도 그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골정결자 미국 황노화 전문의 윤영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